HPSP요. HPSP요? 예. 네, 몇 숟가락 비중이요? 예, 42,000원에 20%입니다, 선생님. 네.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반도체 산업이 끝물은 아닙니다. 반도체 산업을 끝물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끝물이 아니에요.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쭉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.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달이 뜨면 또 해가 뜨듯이 낮이 오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2, 3년,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주고 주기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. 그냥. 그래서 반도체가 2018년도에 한번 사이클이 2017년 정도에 한번 들어왔고요.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도에 한번 들어갔고요. 그리고 지금 2024년에 들어오는 거 보았을 때 짧게는 한 2년 사이클로 들어오고 길게는 한 4년 사이클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요. 지금 잘못 물리면 2년에서 4년 동안을 물려 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좋은 타이밍은요. 보통 이 반도체 시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상승 사이클이 몇 년입니까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내고 끝나거나 또는 1년 안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면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네. 반도체 관련도 거의 근 1년 올라왔어요. 이것도 지금 작년 1월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올 1월까지 그냥 쭉 1년 동안 상승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달려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 끝나는 끝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. 그러면 노을 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있으면 밤이에요. 그럼 밖에서 자꾸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예. 지금 이제 해가 떴다가 가장 뜨거울 때가 지나고 이제 노을 지고 있는 그 시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, 또 이제부터 놀아보자 하는 느낌이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예, 예. 그러니까 예. 이런 투자는 제가 제발 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. 반도체 관련주도 아마 많이 물릴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 지금 시청자님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예. 뭐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 평생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.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끌고 갈 건데 주식시장에서의 예. 파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것이다. 그 올라갔다의 파동이 이제는 끝나는 내려갈 파동으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예. 이 노을이 지려고는 하는데 해가 당장 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. 어둠이 찾아온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예. 여기서 잠깐 더 반등이 나간다거나 잠깐 더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슈팅이 예.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기회를 한번 줬구나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저점을 예.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아 해가 진다. 잘못하면 내가 2년에서 4년 동안 이 종목을 영영이 4만 원이라는 가격을 못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4만 원에 내가 고이 4년 동안 물릴 생각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예. 3만 6천 원이라든가 이 자리가 지금 전저점이기 때문에 3만 6천 원이 예. 무너지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끝없이 성장할 겁니다. 그러면 주가의 사이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끝없이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을 때 사면 돈 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차피 계속 좋아질 거니까.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이클에 사라는 건데 안 좋은 사이클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 상승에 1년이 걸리면 하락에 거의 2년이 걸리는 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개월 빠졌다고 다 떨어지고 이제 저점이다. 저평가 이게 아니라고요. 이해가 되세요? 네, 그러니까 2년 뒤에 사야지 되는 걸 지금 너무 서둘러 사가지고 들어가셨으니까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반등 노리고 투자해야 되는 자리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혹시나 장기 투자를 네. 계획하셨다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네.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한 5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고 3만 6천 원 무너지면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